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 오는 날 목요일이고요. 비 오는 날 하면 생각나는 게 칼국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얼큰이 칼국수인데요. 고기랑 샤브샤브해서 먹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기를 먼저 이렇게 넣고. 아직 칼국수는 안에 없고, 칼국수는 이따가 갖다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일단 먼저 고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아. 아, 진짜 맛있어요.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소스는 와사비 소스네요. 고기를 좀더 넣어 볼게요. 이제 고기를 어느 정도 먹고 이제 칼국수가 왔어요. 이제 칼국수를 보글보글 끓여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끓은 것 같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는 고기만 먹었을 때는 이 국물이 되게 얼큰하고 그랬는데 지금 칼국수를 넣음으로써 그 밀가루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거를
전분이 이렇게 흩어져서 그런가 더 담백해졌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매운맛도 확실히 덜하고.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는 칼국수가 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기랑 칼국수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엔 버섯하고 칼국수를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는 버섯 미나리 칼국수 같이 먹어볼게요. 아, 뜨거워. 아우, 여러분,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네요. 이번에 고기랑 칼국수랑 한번 더. 아, 더워. 이번엔 김치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칼국수를 조금만 더 해서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일단 이렇게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집 김치 맛있네요. 자, 이번엔 고기랑 칼국수.
여기 미나리가 들어가 있어서 미나리 향이 나면서 씹히는데 되게 미나리 향이 나는 게 굉장히 맛있네요. 여러분 국수를 다 먹고 이제 밥을 한번 볶아 볼게요. 짠! 자, 밥을 넣고 와구와구 볶겠습니다. 와일로. 여러분, 계란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마구마구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김가루도 솔솔솔솔 짠. 이제 한번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맛이 얼큰하면서도 김가루 때문에 짭조름하면서 아주 고소하고 맛있네요. 맛있다. 밥 위에 김치도 한번 올려서 먹어볼게요. 맛있다. 이렇게. 깍두기도 한번 올려 먹어볼게요.
깍두기보다는 김치가 더 나은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비 오는 날 울산 달동 얼큰이 샤브 칼국수에 칼국수를 다 먹고 볶음밥까지 아주 잘 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유나였고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